자, 이제 대판입니다. 큰 판이에요. 황금우치 두 개 걸려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번 대결 중에 무승부 떠나서 전체 승수를 좌우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판입니다. 대판. 중요한 판이기 때문에 확실한 카드. 탑세븐에서는 꼭 승률 1위로 올라서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는 남자. 실크 미소. 아, 나요? 나와주세요. 아, 진우가 이겨야 돼. 파이팅. 이겨줘. 진짜. 여기서 주세요. 자, 진우 나오네요. 진우. 제일 부담되는데. 아. 자, 우리 진우. 중요한 순간 진욱이 해줘야 돼요. 아, 부담돼. 진욱이 합니다. 여기서 방고 탈출하기 위한 불굴의 의지남 천둥코 최하. 최하가 나오네요. 하시다 하시다 세다. 최하 나옵니다. 최하. 미성과 고음의 대결. 네. 천둥고음 최하. 실크 미성 진우. 뭡니까? 오늘 서로 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 뭐야? 친구예요, 누가 형이 누가 형이에요? 제가 형이에요. 제가 형. 아니, 제가 형이에요. 제가 형이에요. 친구구나. 아니, 친구야. 제가 생긴 친구예요. 제가 더 빨라요. 형이에요. 네. 얘기하면 친구야. 네. 내가 형이다. 야, 이 두 분은 저기 공통점이 많습니다. 뭡니까? 둘 다 혈액형이 같습니다. 오형. 너 왜 같아? 오형. 너 나 따라했지. 너 왜 오형이야? 너 나 따라했지. 결정적으로 댄스 실력이 소박해. 네, 두드러지진 않는데 그냥 소박한 댄스 실력이 있어요. 다른 건 딱 하나 있어요. 네. 진욱은 근육질. 진욱 근육질. 그리고 여기는 좀 약간의 약골. 네. 아, 정말 많이 비슷한 두 사람이 큰 판에 지금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승률이 좀 진욱이랑 상대는 좀 높거든요. 높았는데 네. 네. 제가 연패를 달리고 있다가 한번 꺾어줬어요. 연패 네. 달리다가. 아, 꺾어줬어요. 맞아, 맞아. 네. 그랬어, 맞아. 한번 흐름이 끊겼거든요. 네. 재하 씨가 쌍꺼풀 수술하고 졌다. 네. 쌍꺼풀 눈이 커지면서 복이 같이 나갔다? 아닙니다. 약간 관상이 틀어지나 봐요. 오늘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자, 진욱 씨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까? 제 친구인 라이벌을 상대하는데 허투루 준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예은 씨의 상사화를 선곡했는데 상사화, 상사화. 패배가 왜 이리 고된지 알려줄게. 잘 어울리겠어. 좋습니다. 자, 재하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까? 재하! 저 같은 경우는 나훈아 선생님의 영영이라는 노래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 부르고 점수 뒷자리가 영영 해가지고 100점! 100점! 한우타 가겠습니다. 100점일 수도 있고 빵점일 수도 있고 황금굿즈 두 개가 걸려있는 대결입니다. 먼저 재하 씨가 부릅니다. 영영! 음악 주세요! 가슴이 뜨거워진다. 진욱이 형 영영 보내버려. 다 들린다. 잊을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야.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어떻게 잊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세월 가도 아직 난 너를 못 잊어하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 봐. 아마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나 봐. 영원히 영원히 내가 사는 날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집중해. 아직 나는
수가 없나 봐. 영원히 영원히 내가 사는 날까지.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자, 점수가 몇 점이나 나옵니까? 제 점수는 90점. 영영 98 자, 17번 준비하세요. 예, 높아요. 이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 높아졌는데. 자, 그러나 우리 진욱이에요. 진욱의 반격입니다. 상사와 음악 주세요. 점수 안 받아도 이겼어. 무조건 이겼어. 대학 98.
자, 붙이는 건 몇 점입니까? 굿즈 두 개 걸려 있습니다. 아, 96. 96. 재하가 이겼습니다. 재하의 승리입니다. 98 대 96. 굿즈 두 개가 한꺼번에 황금 기사단에게 갑니다. 아, 몰입이 정말 잘했어. 잘했어. 아, 잘했어. 네. 아, 참 잘했는데. 예. 야, 오늘 뭐 한 참도 예상이 안 됩니다.